아, 드디어 이제 7월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한 주는 이제 7월 마지막 주간 증시, 거기다가 FOMC 주간, 거기다가 서머랠리의 끝자락, 여기다가 또 2분기 어닝 시즌까지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겹치는 대환장 혼돈의 멀티버스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 서머랠리라는 게뭐 초등학생 그 방학 기간처럼 딱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증시 통계상으로 봤을 때 7월 마지막 주와 함께 그 끝났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침 주말 나스닥도 비실비실, MSCI 한국 펀드 기준가도 거의 미동 없었고 또 반면에 환율은 다시 반등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주말 내내 비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서 인터넷이랑 스마트폰을 많이 썼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가 더욱 이제 금요일날 그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지난주 그 강남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 등등 이런 게 자꾸 계속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저도 그 뉴스를 봤지만, 아니, 무슨 정말 그 판소리 하는 분들이 뒷짐지고 부채 들고 걸어가듯이 그렇게 뒤에 칼을 숨기고 다가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꺼내서 냅다 찌르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게 지금 온라인에서 또 제기되는 사형제 부활? 요거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뭐 어떤 맥락인지 다 이해는 가죠. 현재 사형수를 내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또 거기다가 얘네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걸 진짜 라이프타임 개런티로 늙어 죽을 때까지 오히려 교정당국에서 얘네들 보살펴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럴 때 사형 집행을 한 번씩 해야 그런 강력 범죄 저지르는 놈들도 좀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범죄, 묻지마 범죄도 사형제 앞에서는 다 컨트롤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신림역 사건 보니까 다좀 호리호리한 체격에다가 슬리퍼를 또 신은 남성들만 노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하여간 마동석 형님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귀신같이 분노 조절이 잘 돼. 아,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명령이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형수들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내부의 이 상황이고,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2010년도에 EU, 그 유럽연합하고 FTA 협정에 공식 서명을 했고요. 당시 유럽연합 창설 이후 자체적으로 맺은 최초의 FTA 대상국이 우리였다는 점에서 이제 대단히 의미가 컸다고 막 그랬었죠. 근데 문제는 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일체 금지한다는 그 정말 씹선비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 한 EU FTA 그때 처음에는 유럽 쪽에서 유럽연합 내 국가에 사는 한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 금지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야, 니네랑 우리랑 FTA 맺은 조건에 사형 폐지도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어요. 아니, 세계대전에다가 시민혁명에다가 십자군 원정에다가 하여간 세계사를 통틀어서 살인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한때 서로 배틀을 떴던 유럽 놈들이 우리한테 지금 사형 폐지, 사람 죽이지 말라고 저런 걸 강요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지금 유럽에서 반한 정서 최고로 높은 대목이 뭐 개고기 먹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은 개고기 식용 곱하기 한 10배 정도의 반한 정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유럽하고 맺은 FTA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이 하루아침에 두 자릿수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미국하고 일본은 사형 집행 계속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아, 그럼 니네가 우리 사형수들 전부 난민으로 데려가서 니네가 그럼 거기서 먹고 살리든가 그러면 유영철 그 경기 서남부 쇠망치 연쇄살인범 걔 데려다가 니네 유럽연합 구내식당에다 취직시켜 그러면 손에다가 망치 쥐어주고 너 이거 돈가스 고기 다지는 데만 쓰라고 우리는 너 믿는다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강호순이 데려다가 뷰티 컨설턴트 명함 파주고 화장품 방판사원으로 취직시키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신림역 칼부림, 그놈 유럽 데려다가 런던에 그 웰시 가든지 뭔지 근위병 하라고 칼 쥐어주어, 그럼. 하여튼 그래서 깔때기 화법으로 이번 이런 사건의 증시 관련주를 찾아보면은 바로 방범, 그리고 호신용품 만드는 기업들하고 CCTV 관련주, 그리고 바디캠. 이렇게가 일단 제 1차적인 수혜주? 아, 좀 씁쓸하네. 하여튼 관련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 각종 정신과 치료제 약물 제조사들 그리고 좀 황당하지만 또 이럴 때 마약하고 하여튼 강력범죄 얘기 나올 때마다 그 한동훈 테마주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 수용시설 인원이 안 그래도 좀 초과돼가지고 운영이 힘들다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그 민간 사설 교도소 시설 업체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럼 아마도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해온 방범 업체 측이 운영을 하는 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인간 이하의 놈들은 교정이고 교화고 그냥 사회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격리시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지 스스로 감정을 통제 못하고 수틀림은 그냥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교화가 되겠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마동석 형님 앞에서는 컨트롤이 잘 된대. 어라? 그럼 마동석 관련주로 그 코스닥의 MDS 테크? 마동석 테크? 아, 요건 아닙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당장 월요일 밤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고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 이런 거 다 겪어봤지만 증시에 1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뭐 그런 거겠지 하고 있는데 정작 월가에서는 지금 조금 예민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번 썸머랠리 때 워낙 빅테크들 활약 뭐 다시 말하면 상승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다 초기화 될까 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수톱 치는데 내가 삼광에서 원고 불렀고 홍단 때리면서 투고 그리고 지금 고돌이 두 장 먹고 나서 딱 이거 뒤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단속반 떴다고 그래서 그냥 담요 뒤집어 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 아니라 수도 검침 나왔대. 그래서 아 뭐야 이러고 다시 이제 치려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월가 지수 추종 펀드들이 가장 많이 트래킹을 한다는 이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 결과를 미리 정리해 줬는데요. 제일 비중 많이 축소되는 종목이 엔비디아.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비중이 6.9%에서 5.3%로 내려가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비중이 여기는 더 많이 줄어요. 12.8%에서 9.8%로 축소. 그 다음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 다음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역시 비중 축소인데 테슬라의 경우는 4.5%에서 3.4%로 역시 축소고 대신에 애플은 기존 12.1%에서 11.5%로 매우 소폭 비중 축소. 아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빅테크들 테슬라도 전부 대량 매도세 나올 때 애플만 잘 버텼었나 봐요.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음지가 양지된다고 이번에 비중이 커지는 종목도 있을 텐데 그중 1위가 통신용 반도체 제조사 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이기도 한 브로드컴. 여기가 이제 기존 2.4%에서 이번에 3%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펩시코. 여기가 기존 1.7%에서 이번에 2.1%로 상향. 그리고 그 AMD, 넷플릭스,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퀄컴, 어도비, 이런 IT 반도체 주들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하고 스타벅스 같은 소비주. 이런 것들도 이번에 나스닥 100 지수 비중 확대 종목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남의 나라 얘기라고 치고 당장 또 K증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 썸머랠리의 스타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런 테마들이 코스피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던 그때부터인데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에코프로 삼형제가 코스닥을 들어올리면서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이 99%가 넘는 FOMC 주간이기도 하고 역시 에코프로는 또 한번 상남자 테스트 혹은 남량 특집 담력 테스트 이런 게 또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지난주는 에코프로 그룹주 막내 에코프로 HN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공매도 비중 6.87%로 이게 3위까지 역시 주가 상승하고 동조화되면서 치고 올라왔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공매도 비중이 좀 줄어가지고 4.18%로 코스닥 전체에서 22위.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역시 지난주 공매도 많이 털리고 현재 비중 3.9%로 코스닥 전체에서 26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도 많이 슈팅한 만큼 공매도 비중도 또 수량도 훅 치고 올라온 에코프로 HN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리스트를 보니까 또 기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대량 공매도 일찌감치 잡아놨던 그 기관 그대로예요. 순서대로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간 스탠리, 바클레이즈, JP모간 이렇게 다섯 개사. 너무 뻔한 딱 그 다섯 개사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얘네들 본사 소재지 뒤져보니까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 다 미국 회사들이고 월가 대표 금융사들인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의 공매도 대량으로 쌓아놓은 여기는 법인 소재지가 다 영국이야 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홍콩 지사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공매도 주문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월가 대형 하우스들의 공매도가 저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에코프로 삼형제 지난주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등에 업고 급등한 거,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밝혀본다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양방향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썸머랠리 내내 에코프로의 경우는 주가가 보통 1보 후퇴 후에 2보 전진 이런 식으로 진짜 널뛰기 하듯이 쭉 치고 올라왔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급반등하고 올라가는 이런 V자 반등 때 항상 외국인 수 급이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공매도 포지션 강제 청산 당하는 그 쇼커버로 볼 수도 있지만, 얘네 월가 기관들이 유태인 등에 없고 종이 장사만 지금 벌써 100년째인데 이런 식으로밖에 리스크 관리를 못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단타로 떨줍 올팔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그걸로 공매도 비용을 충당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쌓아가다가 진짜 맨 꼭대기 산다라방 머리에서 강습하이크로 후려칠 때 제일 효과 만점이거든요. 지난 셀트리온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아,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지난주 네일뉴스에서 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에코프로는 신용미수 불가 종목에다가 현재 대부분의 주주들이 엄청나게 수익률이 이미 높은 상태라서 웬만한 공매도 세력들 그 물량 10만 주씩 때리는 이런 거에도 자식 귀엽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역대급 강심장 주주분들이라고 얘기했잖아. 믿어줘 이제. 대신에 그럼 앞에 보여드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바클레이즈, JP모건 이런 애들은 설마 공매도 증거금이 모자라서 쇼커버로 강제 청산을 당한다? 그리고 또 K증시 뭐 외국인 비중 높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코스닥 개별 종목에다가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베팅을 완전히 올인한다? 이것도 둘 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정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당장 넘어갈게요. 상위 1% 투자자들은 절대 장중의 뉴스 속보나 HTS에 뜬 종목 뉴스 따위의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다 파악을 하고 투자 판단에 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합니다. 그래야 매일 아침 자본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도 그들과 동등한 정보력에서 같은 선상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페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FMC도 있고 뭐 각 기업들 실적 발표에 뭐에 바쁜데, 저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FMC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말고 중국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 K증시 조금 서운하기까지 했던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바로 중국의 GDP 쇼크 때문에 우리한테도 유탄이 날라온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진짜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헝다에 이어서 지금 완다도 풍전등화 신세고, 이 두 개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시장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또 주말 내내 지금 중국 언론하고 SNS가 막 시끄러운데, 이게 뭐냐면은 시진핑이 청년 실업 대책이랍시고 낙향해서 그 길로 농사 지어라, 이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대요. 여기 지금 보면 중국 최고 아이돌들하고 배우들 총동원해가지고, 여기서는 하방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상경의 반대말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걸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그냥 아주 그냥 도배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중국 대졸 취준생 30만 명을 농부로 취직시키는 게 목표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걸로 지금 청년을 비롯한 그 청년들한테 어렵게 대학 등록금까지 됐던 그런 부모들까지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날도 덥고 습한데 이 와중에 청년들을 농사지으라고 오히려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이런 불만이 만약에 더 확대되면 진짜 저번처럼 백지 시위 이런 게 또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진핑이 지금 뭐 제정신입니까? 자기 딸은 하버드 유학까지 보내놓고서 또 그 딸이 시밍쩌라고 92년생인데 아마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추천이라는 가명으로 그 하버드 다니고 대학원까지 갔나 봐요. 참, 근데 이름도 가명이지만 추천, 아니 뭐 추천받고 그냥 돈으로 입학했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왜 추천이라는 가명으로 하버드 다녔냐. 그게 이제 뭐 경호나 보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I-20하고 여권 이름도 가명이라는 건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불법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하여튼 이 시민적 얼굴하고 사는 곳을 얼마 전 인터넷에 공개한 그 중국 사람이 당국에 고발돼가지고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짜 공산당 스타일이죠. 거기다 지금 시진핑 연봉이 원래 공식적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뭐 각종 수당이랑 이런 거다 합치면 한 달에 한 소득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버드에 딸을 유학 보낸다는 게 이게 형편이 되나요? 하여간 공산당은 거짓말하고 그냥 위선이 기본 옵션이야, 하여간. 근데 참이 시진핑이 아시다시피 이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그 체계, 즉 당은 하나 돼 정부 구성은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 이렇게 세계파벌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 이걸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 현지에서는 시진핑이 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 황당한 소린가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뒷선으로 물러났을 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불안해한다. 그게 뭐 시진핑이 영구 집권에 집착하는 배경이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랩 배틀 하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반박할 거 무서워서 상대방 마이크를 뺏어버린다는 거야? 뭐야,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것 또 이러다 우리 집에 공안들 들이닥치는 거 아닌가? 또 조선족 킬러 오는 거 아닌 거 모르겠네요. 빨리 문신토시 꺼내가지고 끼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내가 이게 따가울 것 같아가지고 차마 문신을 못 하겠고. 문신 팔토시. 이거 저기 인터넷에서 2,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끼고 있는다. 오지 마라 우리 집에. 마침 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월요일부터 그것도 3일 동안 대만이 중국의 공습 대비 훈련에 즉각 돌입한다고 그러네요. 자, 내일 7월 24일 월요일 정부 일정으로는 국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 4.0 공모전 이게 있는데요. 요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이럴 때 국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 4.0 어떤 게 있나 이제 홍보도 하는데 여기 근데 좋은 건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그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해서 마침 돌봄 교육 분야의 AI 도입 프로젝트 이게 제일 강조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해 피해 때에도 봤지만 땅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UAM 즉 도심 항공교통 무인 모빌리티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고 보고 다음 내일 정부가 보도자료 하나 낼게 있는데 제목이 산업 역동성 제고, 투자 확대 위해 CVC 업계 결집.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CVC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증시에서는 창투 이쪽이죠. 다음 내일 정부가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열고 원유 협상. 여기서 이제 원유의 유는 유제품 할때그 유자인데, 아, 지금 이걸로 낙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흰우유 리터당 3,000원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좀 기사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우유 가격이 요거 하나 올라가면은 다른 유제품 뭐 치즈부터 그리고 심지어 빵 과자값 뭐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물가 때문에 라면값까지 후드려 패는 입장에서 참 어떻게 할런지.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2차전지 업계 큰형님 포스코 홀딩스가 드디어 실적을 공개하고요. 또 월요일날 뷰티 스킨이라고 이름 그대로 스킨을 뷰티하게 만들어준다는 여기 이제 신규 상장인데, 근데, 이것도 당연히 K뷰티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크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미 청약 증거금 3조가 몰렸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자, 이어서 내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 이게 제일 큰 이벤트입니다. 자, 그럼 한 주의 출발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조선족 킬러 오지 마라, 나 이거. 보이지, 이거? 고맙습니다.